아, 예, 죄송합니다. 제가 아까 2부에서 끝내려고 그랬는데요.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지저분해갖고,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한 모양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요. 지금 3부를 찍게 되었는데요.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.
용접동을 벗기고 나니까요, 여기에 좀 빵꾸가 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. 작업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요, 집이다 보니까 화재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위축이 된 상태로, 거기다가 이 카메라에 또 시야가 가리고 해가지고요, 자세가 안 나와서, 작업 자세가 안 나오니까 깔끔하게 안 나오네요. 이 제품이 단종돼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, 일반 비트 쓰기가 참 좋고요. 다 끝났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거를 여기다 물려갖고 플라이어에다가 이렇게요. 예. 그리고 비트를 여기다 놓은 다음에 요 3편이 마지막이니까요. 죄송합니다. 2편에서 끝날까 하다가 마무리하는 거는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요. 예. 이렇게. 이 제품이 좋았는데 단종이 되는 바람에요. 예.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대충 만들어본, 이 제품의 이름은 레더맨 툴 아답터였습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